정부는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중동 지역은 약 2만 5천 명의 우리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우리 선박이 연 900회에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, 아라비아, 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